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 굿 자체가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 아까 우리 PD님께서 얘기하신 산 닭을 뭐 네.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그게 이제 거의 이북 쪽에서 내려온 건데 이북은 이제 춥고 막 그 변방이다 보니까 전쟁이 많잖아요. 그래서 군음이 세 사실은. 험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들이 오니까 그런 것을 막 보여주고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로 이제 막 목을 따고 막 목을 돌려갖고 번지고 저는 사실 그건 반대예요. 왜? 사람 생명 하나 때문에 아무리 미물이지만 닭의 생명도 생명인데 사람 대신 막 돌려갖고 칼로 목을 따고 산 돼지를 찔러갖고 죽이고 그것은 사실 저는 반대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굿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남녀 제외하는 굿도 있고 부부지간에 이제 막 다툼이 있어. 그러면 그 다툼을 해소하는 굿도 있고 우리 제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수명점 같은 거 사람 죽는다 산다 자기 죽을 날짜도 모르는데 사람을 놓고 죽는다 산다 하는 것은 청진우설이에요. 그것은 그냥 수가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 너 죽으니까 굿해. 굿한다고 다 살면 다 굿하죠. 그리고 굿한다고 다 잘 산다면 다 굳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잘 살아야 돼. 근데 결국은 우리 무속인들이 너무 이게 직업화가 되다 보니까 원래 우리 제자들은 법이 말이 법이에요. 영가들은 깨닫게 해주고 보내야 가는 것이지 겁을 준다고 해서 가는 귀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금방 갔다가 다시 와. 보니까. 적어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제 영가들은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굿은 아무튼 뭐 제수굿도 있을 것이고 뭐 여탕굿이라고 그래서 조상 간에 이제 합의를 붙이는 거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조상님들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모를 거 아니에요. 이제 자손이 결혼을 하는 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지 그러니까 양이 조상을 불러서 이분과 이분이 결혼을 하니 잘 살게 해달라고 조상님 전에 합의를 붙이는 게 이제 여탕굿이고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귀신병이라고 보죠. 신병. 근데 신병도 불신과 안 불신이 있어요. 잡신에 이제 근데 잡신도 사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잡신과 원신은 참신은 없어요. 나를 도와주면 좋은 신이라고 하고 나를 해한다고 생각하면 잡신이라고 그래. 내 조상님이 잡신이 어디 있고 원신이 어디냐 이거예요. 잡신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 돈을 많이 벌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참신이겠네 그분한테는. 그래서 잡신과 원신을 날 나누진 않고 나하고 인연 맞아 왔으면 인연 따라 머물다. 인연 따라 가시면 되는 것이고 신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돈신이고 돈만 주면 우리가 귀신도 여기다 앞에다 불러다 주잖아요 사실. 그리고 돈에 움직여 신들도 결국은 돈 많이 바치면 천당행 티켓을 줘가지고 천당으로 보내주고 돈 있는 사람이 죽으면 연불 하면서 스님들이 그 장례식장 와서 경혜주님 극랑왕생 옷이라고 경혜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사바세계가 지옥이다. 굿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많이 해요. 미국도 전 국민이 해요. 사실 트럼프도 굿을 하고 아니 안 믿으시네. 그 사람들이 부유하고 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굿 얘기를 하잖아요. 굿모닝이라고. 그리고 마무리를 굿나잇 그렇게 해요. 베리 굿 하면서 해버 굿 타임 알아들으니까 그래서